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 논평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로 민생을 챙기기를 바란다. 2019년 말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범여권은 마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과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행 원내대표는 어제 1일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교체까지 이룩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얼토당토않는 말입니까?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국민들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권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이 한반도의 국제정세를 바꾸어 놓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종지부를 찍고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정부 들어 모든 경제, 안보, 정치, 외교, 교육 등의 지표가 참사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시종일관 퍼주기식 정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12월 29일 3분기 OECD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국가 36개 중 34위에 그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명목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IMF 외환위기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2017년 명목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6위 5.5%였고 2018년 29위로 하락했으며 이때 3.1%였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명목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이탈리아를 제외한 최하위 꼴찌 수준입니다. 명목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명목 성장률 둔화는 국민과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체감 경기 악화로 이어져서 소비, 투자, 고용, 세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국민의 목소리는 IMF 외환위기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세금은 급격하게 오르고 가계소득은 오르지 않는 데에 비해 서민의 체감 경기는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여 체제 전쟁을 그대로 좌파 정권 유지에 전력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으니 정부는 진정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마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행복할 자격 있다.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가 말한 우리라는 범주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범주에 일반 국민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마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 분노, 서민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비록 공수처법의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는데 전력투쟁을 할 것입니다. 국민은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함께 진정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나라와 국민의 민의를 저버린 자유한국당과 20대 국회 그리고 체제를 바꾸려는 좌파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들이여, 진성 태극기 우파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이 진실의 투쟁에 합류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지켜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여 더욱 부강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이룩하고 세계의 부강한 나라들의 선두에 서서 자유통일로 나아갑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민초들이 만들어 자생, 자립, 자강으로 가고 있는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합시다. 2020년 새해는 그동안 우리 동지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0년 1월 2일 우리 공화당 국제대변인 구여정입니다.